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수영입니다. 우와! 마리클레르와 함께하는 룩북 플레잉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제가 감사하게도 선정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H&M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에 맞는 룩을 제가 골라서 입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일링해서 입어볼 옷은요, H&M의 2020년도 FW 컬렉션인데요. 이번 FW 컬렉션의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네, H&M이 최근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지속 가능성한 그런 소재들로 이루어진 컨셔스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FW 컬렉션은요, 100%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이런 원피스도 있고요. 또 니트도 있고 팬츠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손이 가게끔 계속 찾게 되는 그런 타임리스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착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렉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룩북 플레잉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이 룩북 플레잉 미션은 수영이가 뭐뭐한 날, 뭐뭐할 때, 뭐뭐하며 입을 옷 이라는 키워드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제가 랜덤 뽑기로 뽑아볼 겁니다. 수영이가 가을 햇볕이 따스한 날, 예, 첫날 밤을 새웠지만 또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할 때, 백스텝으로 걸어가며 입을 옷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햇볕은 이런 분위기로 가볼까요? 가을 햇볕? 이어링 애써 밝지 않아도 약간 블링블링해 보일 수 있는 주얼리로 선택했고요. 가방은 그래도 가을가을한 컬러로, 그 다음에 백스텝으로 걸어가야 하니까 블랙이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괜찮을까요? 가을 햇볕, 애써 밝은 표정, 백스텝, 짠! 오늘 진짜 햇볕이 딱 따스해가지고 뭔가 가을 햇볕이 따스한 날, 전날 밤을 새웠지만 애써 웃음 지어야 될 때 뭔가 산뜻해 보이고 싶어서 저는 좀 짧은 기장의 원피스를 선택했고요. 이 원피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원피스인데요. 이 소재의 특징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번 세탁 후에도 이 옷의 형태나 색감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하이넥 디자인이긴 하지만 절대로 목이 짧아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좀 시원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를 뽑으러 가볼까요? 백스텝으로 이렇게. 잘한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까먹고 있던 복권을 이제서야 확인해보니 당첨된 날. 저 너무 좋아. 처음 만나는 사람들만 가득한 파티에 갈 때 입에서 저절로 흥얼거리는 노래에 맞춰 춤추며 입을 옷. 입으러 가볼까요? 일단 복권이 당첨되면 파티를 안 가고 싶을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블랙? 어떨까요? 이어링은 약간 이런... 가방은 파티에 갈 때 가방이 크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어디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밝은색이 나을 것 같죠? 밝은색? 신발! 이런 첼시 부츠가 어떨까 싶은데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수영이가 복권에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입어도 너무 기분이 좋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만 가득한 파티에 가게 되었으니까 또 이렇게 어깨에 살짝 포인트가 있는 드레스로 한번 멋을 내봤습니다. 가격이 29,900원입니다. 제가 아무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도 너무 돈을 흥청망청 쓰면 안 되니까 약간 파티에 갔는데 에어컨이 너무 세다거나 아니면 파티에서 너무 신나게 놀다가 잠깐 밖에 나왔는데 좀 쌀쌀할 때 입을 니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니트를 위에 잠깐 걸치고 그리고 이 택이 수영씨가 설명했던 컨셔스 컬렉션이 뭔지 잘 모를 것 같다 하시면 이 초록색 택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니트를 입을 것까지 생각했던 건 아닌데 뭔가 백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쁘죠? 와, 복권 다음에 바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 내가 쓴 돈이 맞는 걸 확인한 날. 복권은 지금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 소시 멤버들이랑 만날 때. 수영 유튜브 채널 더 스토리에 올릴 브이로그 찍으며 입을 옷 골라보겠습니다. 좀 편안해 보이죠? 심리적으로 불안하지만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아까부터 이 바지를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 어떨까? 색은 어떨까 싶은데요. 약간 브라운 톤의 로퍼. 스월리는 요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친구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고요. 그리고 이 바지가 약간 가죽 소재처럼 보여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편해요. 소재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너무 편안해서 친구들이랑 오랜 시간 수다를 떨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는 뭔지 한번 고르러 가볼까요? 아,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날. 모든 사진을 흑백으로 찍어야 할 때. 아, 호영이 애봉이 산책시키며 입을 옷. 가볼까요? 흑백이어야 되니까 저는 좀 뭔가 디테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나와도 산뜻해 보이겠죠? 운동화! 강아지들을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입백 괜찮은 것 같아요. 이어링! 이어링을 좀 약간 구조적인 느낌? 이렇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100%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원피스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 키워드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날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나와도 다 가려질 수 있는 이런 샤랄라한 플레어 느낌의 원피스가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카드 원단이 덧대어진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흑백 사진에 잘 나오나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예쁘다. 옷이 예쁘다고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따라와! 호영이 애봉 일로 와! 자, 다음 키워드는 유노유노의 열정을 따라잡고 싶은 날. 환불하러 나설 때. 나를 위한 일탈을 하며. 환불하러 갔다가 나를 위한 일탈이니까 또 새로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진짜 쎄 보이겠다. 주얼리! 이런 거 어떨까요? 여태 했던 것 중에 가장 화려한 것 같은데 또 신발은 너무 싸우자는 것 같아요. 좀 슬림한 워커보다 저는 좀 투박한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가방은 올블랙이니까 역시 블랙으로 내 열정이 배가 될 수 있게 한번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입어볼까요? 네, 이번 시즌 대부분 디자인들이 좀 하이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드레스도 그랬고 하이넥이지만 이렇게 안이 좀 보이는 디테일의 레이스 원피스여서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해주세요, 환불. 안 되면 교환이라도. 저는 그럼 열정적으로 환불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룩북 플레임 미션은 다 끝이 났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되게 입어보고 싶었던 옷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벌만 더 입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크롭 상의에다가 좀 하이웨이스트 팬츠를 입는 스타일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뭔가 이 니트를 아까부터 계속 입어보고 싶었고요. 이게 좀 하이웨이스트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링은 역시 골드로 하고 발목 올라오는 신발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가방은 블랙으로 입어볼까요? 제가 입어보기 전에 생각했던 룩이랑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크롭 니트에 굉장히 편하면서 또 하이웨이스트여가지고
크롭 니트의 기장감도 딱 좋은 것 같고 저는 좀 과할 정도로 편하면서 멋스러운 룩에 집착을 해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포근하고 느낌이 좋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 수영이와 함께한 룩북 플레잉 미션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혹시 여기 걸려있는 옷들 중에 아, 저 옷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가 안 입어본 옷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이렇게 다 입어보니까 너무 실용적인 디자인에 그리고 아주 예쁜 디자인에 좋은 뜻까지 갖춘 컬렉션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옷을 찾으실 때 이번 컬렉션을 뜻하는 이 초록색 택 잊지 마시고요. 저 수영이가 입어본 결과 아주 소재도 다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좋은 뜻까지 갖췄다고 하니까 입으면서도 뭔가 기분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수영이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